안녕하세요. 산책꾼입니다. 이야,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오늘이 11월 29일 금요일입니다. 11월 29일 금요일 11시 31분이네요. 송이가 있네요. 송이가. 아, 어제 아래 경기도 서울 쪽에 올해 첫 눈이자 폭설이 와서 엉망진창이 됐는데 여기에 송이가 보입니다. 믿어지지가 않네요.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송이가 확실합니다. 올해는 이상기후로 이상하게 조금 늦게 나온 데도 있고 안 나오던 데도 나오는 데도 있고 좀 특이한 기후입니다. 날씨가 겨울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을도 아닌데 송이가 있다니, 야, 참 신기한 일이네요. 날씨가 흐렸다가 맑았다가 좀 싸늘하기는 한데요. 채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뽑히네요. 송이가 송이 향이 나기는 나는데 많이 상했네요. 썩지는 않고 그대로 말라가고 있습니다. 2024년 마지막 송이네요. 이쪽에는 야생 출란 꽃대도 보이네요. 아, 벌써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색을 구분하기는 힘들지만 내년 봄쯤에는 꽃을 피울 겁니다. 다 민출란 같이 보이네요. 살짝 덮어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